말씀은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사건이 됩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15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표현을 사용해 비유적으로 천국을 가르칩니다.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좋은 씨와 가라지, 겨자 씨, 누룩, 밭에 감춰진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가 그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 말한 것 때문에 잡혀 죽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일과 초자연적인 사역은 계속되는데 5천명을 먹인 일, 물 위를 걸은 일,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치유한 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정결규례에 대해 논쟁한 일,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녀의 딸을 고친 일, 4천명을 먹인 일이 연이어 보도됩니다. 천국은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 여기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자기들이 믿는 가치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이 첫 비유는 제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해 굳이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를 밝히고 이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마음의 상태, 곧 말씀이 마음에 닿기도 전에 빼앗기는 길가에 뿌려진 자,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돌밭에 뿌려진 자,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좋은 씨가 뿌려진 곳에 가라지가 덧뿌려진 비유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때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늘 스스로를 살펴 가라지, 거짓 신앙이 자라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또한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심판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치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가르침에도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당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연인으로 보는 한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바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자 이를 비판했다가 투옥되고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참수됩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제 구속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일에 전념한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이는 것까진 좋았지만 그들을 돌보는 일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먹거리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각자 도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들이 가진 거라곤 고작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사한 후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둡니다. 마태가 기록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은 이전에 행했던 기적들과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 아니었던가요? 같은 기적을 기록한 요한은 이후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걸 보도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야말로 통치자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을 세워줄 사람이란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갑니다.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목적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은 계속됩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낸 후 따로 시간을 보낸 예수님은 깊은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갑니다.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 위를 걷지만 이내 빠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의 염려와 주변의 환경에 시선을 빼앗겨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 삼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결한 삶에 대해 규정했는데 장로들은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세칙들에 더 무게를 두고서 사람들의 생활 전반을 규제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본 의미를 잊은 채 손을 씻는 행위 자체를 더 중요한 것으로 집착하는 말 그대로 악습과 같은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부모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율법조항을 왜곡, 악용하는 문제까지 사례로 들면서 그들의 위선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부르며 모욕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와 달리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며 이 여인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은 사역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사실 여기에 쓰인 개들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이란 다소 애정어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였고 딸은 회복됩니다.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였지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설교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당연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설교의 설득력이 없어서일까요? 모두가 제 구미에 맞는 설교를 찾거나 지적 호기심과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취사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듣는 것 자체로 괜찮은 신앙인이다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우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지 않으면 우린 그저 종교적 행위에 몰두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듣고 따르겠다는 태도, 우리 모두 이런 태도를 가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